뭐야? 이게 아닌가? 처음인 것 같은데?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그 지웠습니다. 신비한 동물. 와. 처음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들을 보여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추억의 만화 영화를 안 봤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놀았던 GI 유격대의 스네이크 아이즈, 3-0에서 나온 스네이크 아이즈, 핫토이에서 나온 다시. 상훈아, 대충 할 거냐? 이 친구는 제가 최근에 스네이크 아이즈 리뷰하려고 찾아봤더니 3-0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친구까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3-0 좀 가볍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똑같은 12인치인데 스탠드가 늘지 않았고 박스 자체를 이제 최소화하고 간소화했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3-0가 일 많이 하잖아요. 12인치 피규어들은 또 이렇게 약간 작은 박스들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도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사람 느낌보다는 얼굴도 좀 작고 날씬한 느낌. 이런 총 두 개 다 탈부착 당연히 가능하고 띠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요 뒤쪽에 이제 대검 칼까지도 탈부착이 가능. 그리고 심지어 이런 칼 같은 것도 빠져요. 이런 부분들 꽂아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심지어 폭탄들 여기 작은 것에 게 큰 것에게도 뗐다 붙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핫토이와 이런 느낌의 구조들은 다 비슷하다고 뭐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약간 연질 플라스틱이에요. 원래 GI조에서는 사실 칼이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정의의 검이라고 검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쌍칼을 들고 있고 여기 부분이 영화에서 봤던 유광 재질의 블랙보다는 약간 이런 쇠 느낌의 실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진짜 쇠를 찬 듯한 느낌들 뒷모습도 신경을 많이 써준 흔적입니다. 20만 원 초반대여서 핫토이의 피규어들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느낌인데 여기 헤드가 조금 눌려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AS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핫토이의 GI조 시리즈 나왔던 스톰 섀도우와 스네이크 아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속박스가 흰색입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속박스가 흰색인 건 처음이에요. 잠깐만요. 스네이크 아이즈 보여드릴까요? 이 스네이크 아이즈는 색깔이 막 까만색이잖아요. 보통 까만색 속으로 하고 있는데 스톰 섀도우는 하얀색. 오, 이것도 약간 새롭습니다. 스톰 섀도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색 이슈가 조금 있다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받아봐서 이게 하얀색인데 좀 변색이 온 건지 아니면 원래 약간 노란색을 좀 띄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완전 화이트고 여기가 약간의 아이보리가 좀 섞인 느낌. 이병헌 형님 얼굴은 어떻습니까? 뼈이즈본이라는 노래 할 때 제 캐릭터와 함께 요 헤드를 써가지고 제가 이병헌 형님 그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그 지웠습니다. 그리고 GI조 스톰 섀도우의 기본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칼집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느낌. 날은 다이캐스트예요. 이런 것들 너무 사랑합니다. 문양까지 이 끝에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뭐야? 이게 아닌가? 와, 이게 이거구나. 와, 칼 길이도 보고 대중을 못하네. 와, 이거 뭐가 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 GI조 내부가 굉장히 막 최첨단 장비들을 많이 쓰고 수트도 엄청 최첨단인데 굳이 이 스톰 섀도우와 스네이크 아이즈만 굉장히 클래식한 무기들 가지고 싸웁니다. 표창, 칼, 그나마 이 권총 정도. 손은 이렇게 칼을 질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죠. 이런 손 한 쌍, 표창을 질 수 있는 이런 손 한 쌍, 일반 주먹 쥔 손 한 쌍,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마지막으로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개 해서 총 손파츠는 9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표창도 있고 삼지창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냐? 닌자 거북이에서 라파엘이 쓰던 무기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쑤시개 꽂듯이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팔에는 권총을 여기 그냥 꽂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스톰 섀도우가 복면을 쓴 모습까지도 되어 있어서 나름 카리스마 있었어요. 두 건을 쓴 모습은 또 이렇습니다. 눈 자체 봤을 때 누가 봐도 동양인. 코 밑으로 코와 입은 약간 메쉬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졌을 때도 굉장히 디테일한 느낌이 있어요. 천 재질처럼 원래 보여야 되는 부분은 다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고 손루즈 외에는 지금 요거 하나 있거든요. 요 루즈. 요게 무엇이냐? 요게 칼과 칼을 연결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날 두 개를 빼주고 얘를 연결을 시켜주면 오,
긴 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명품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 주인공도 스네이크 아이즈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G.I.J.O. 영화에서도 조 콜튼과 로드 블록 다음 정도?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약간 무건수행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키가 조금 작은 느낌의 스네이크 아이즈였고 그래도 이렇게 대원이기 때문에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빨간색 요 마크까지 하고 있고요. 바이저만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약간 무광 재질로 보호장구들을 또 착용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하체 쪽은 좀 심심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지퍼가 달려있어서 지퍼를 열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느낌 실제로 열립니다. 신발 앞쪽에 덮개가 덧대어져 있는 느낌들 뒤에도 보면 이런 칼집 그리고 이런 것들 열려서 안에 뭔가 담을 수 있는 여기는 또 총을 넣는 곳 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는 주먹쥔 손 한 쌍 외에 펼친 손 한 쌍 칼을 쥘 수 있는 손 한 쌍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양손에 또 총을 쥘 수 있는 손 한 쌍에서 스톰 섀도우보다도 하나가 더 많은 10개 5쌍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권총이 하나 들어있고 아까 스톰 섀도우는 그래도 노리새 쪽이 약간 은색이었는데 얘는 또 모두가 또 올블랙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요거는 아까 3-0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도의 소총은 갖고 있습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또 탄창도 뭐 빼고 여기도 투명한 거 아크릴 넣어서 확대는 안 되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총이 들어있고 칼도 두 개가 들어있는데 스톰 섀도우 칼이랑 여기는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느낌이 다이캐스트여서 굉장히 좋아요. 이 묵직한 느낌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왜냐? 이 칼집에 들어가는 거는 검은색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정의의 검이기 때문이죠. 여기도 다이캐스트로 까만색 칼날이 되어 있어서 예쁘고 여기는 약간 갈색 느낌의 갈자루가 들어가 있어요. 수트도 까만색, 헬멧도 까만색, 신발도 까만색, 칼집도 까만색, 칼까지 까만색. 자, 그래서 요거는 요쪽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어? 이건 설명서가 왜 없지? 중고로 사와가지고 뭐야, 설명서는 안 넣어줬나 보다. 여기 얹을까요? 이런 데 뭐 꽂아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쌍단검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뒤쪽에 다 여기에 수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제서야 이걸 전시하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네이크 아이즈와 관련된 스톰 섀도우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좋아요를 조금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